자, 오늘 게임은 에이지 오브 원 하는 게임입니다. 추억의 게임이죠. 20대들에게 추억의 게임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한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렁꿀렁 뱃살님 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지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버렸고요. 네,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애들 나오면 적당한 타이밍에 스페셜을 써서 그걸 돈 모아가지고 바로 계란을 설치해주세요. 예, 오케이? 아시겠죠? 근데 한 놈 정도 뽑아서 앞에 뭉쳐줘야 돼. 그리고 최대한 스페셜 많이 하게. 여기서 시간 끌어줘야 돼요. 최대한 피 안 달면서 톡! 톡! 와! 데미 차이 미쳤다. 그럼 죽으시고요. 그럼 돈 주죠. 뭐야? 미친 안 맞을 수도 있어? 다 맞는 거 아니었어? 그래픽만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 안 맞을 수가 있네. 무빙이야? 아이씨. 자, 이제 계란으로 시간을 끌고 가자. 뽑아. 어? 몽세세 간다. 몽세세 느낌으로 가. 어, 지금 너무 멀리 갔어. 안으로 들어오세요. 몽세세. 적당히 뽑긴 뽑아야 돼. 안 그러면은 저 계란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 라인 땡겨야 돼. 멍세세 스페셜 오죠? 바로 쏴주세요. 바로 멍세세. 와, 좋다. 이번에 아, 이베스 플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라인 관리하자. 빼! 어떡하지? 가는데? 갈까 그냥? 좀 때릴까? 어떡해? 아, 가는데 이놈이? 뽑아 마라 가. 절대 못 때려. 기다려. 그러면 저기 포탑자리 추가 1000원인데 존버 라인 땡길게. 그러면 라인 땡겨. 야, 다음 시대 얼마였지? 4000원? 오케이. 자, 슬슬 온다. 멍세세. 어려움으로 난이도 내린 거야. 평 초딩 난이도 못 깨는 거야. 아, 뭔 소리야? 불가능. 저기 어려움인데 계속.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이거? 관찰력도 없는 녀석이 이거. 조용해라. 멍세세. 아, 스페셜 왔잖아. 이거 맞아라. 머리 맞춰. 맞췄죠? 맞췄고. 어, 국가는 위독. 괴이득. 자, 거기까지. 아, 그 갈까 그냥? 아, 아니야. 못 갔다. 두석기. 자, 침착하게. 깨겨. 형님, 근원은 홈런은 애들 다 때려야 합니다. 몽, 팀의 승수를 바라는 승자들입니다. 아, 근원은 아니야? 근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구라였어? 어? 아니야? 야, 어떤 학교야? 어떤 학교는 근원원인가 본데? 어떤 학교야? 공부 못한 학교지? 그럼 뭐가 답이야? 근원원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응? 스페셜의 답이라고? 와야 쏘지. 온다 빨리. 아파. 아, 안돼 기지. 어, 스페셜 진짜 세다. 믿을 거 스페셜이네. 응? 아, 근데 이거 아, 포탑자리 1000원 나는데 1000원이 안 나네. 자꾸 자리가 1000원을 내고 싶은데. 자, 여기서 시간 깨기고. 아유, 못 깨겨? 헉, 벌써 나왔다고? 벌써? 왜? 4000원인데? 나보다 저렇게 빠를 수가 없는데. 아까보다 더 빨라졌지? 뭐가 잘못됐어. 안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나? 저기 세기 때문에 그냥 집 앞에서 근으로 버티고 코파 돌려야 합니다. 집 밖은 위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요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버티는 거지. 그 다음에 스페셜로 버티고 최대한 스페셜하고 이렇게. 일시정지하면 초필나감 엉덩 이번엔 깨야지. 아, 진짜? 초필싸기도 있어? 자, 업글 하시고요. 포탑자리 드디어 추가했다. 그 다음에 다음 포탑은 투석기, 화염, 그 다음에 기름 셋 중에 하나 가고 그 다음은 업글 해야 돼. 계란 두 개 가자고? 그럴까? 계란이 은근히 좋은데. 저 봐봐, 계란 다른 거 봐. 2개랑 갈까? 그냥 2개랑? 화염? 근데 이제 계란 못 설치해. 이제 못 설치해. 끝났어. 넘어갔어.
검사로 버텨, 검사로. 아, 이거 너무 노퓨처인데 지금. 노퓨처 각인데 이거. 처음에 천원 모아서 2계란으로 버티다가 3트 때 증세 풍세로 업그레이드 가야 돼 이거. 자, 잘 버틴다, 잘 버텨. 지금 나왔거든요, 필살기. 나오면 써 임마. 왔고 이득 받고. 자, 되냐? 화염 됩니다. 화염이 근데 안 좋은 것 같은데. 됐어, 됐어. 아, 쓰지 마. 뽑지 마, 뽑지 마. 잘했다. 자, 이놈들이 닿는 거리에서 버텨줄 한 놈이 필요해. 와우! 그렇지. 바닥에도 불 붙네. 파바바박. 자, 하나 뽑아주시면서. 자, 하나 더 뽑아놔야겠는데, 지금 다는 거 보니까 금방 닿을 것 같아. 한두 마리씩 해서 절대 우리 기지를 못 건들게 해라. 좋다. 지금 죽을 때 좀 생각해가지고. 어, 그만 가! 그만! 요놈 죽게 해. 요놈 죽게 해. 땡겨. 라인 땡겨야 돼. 300원. 자,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죠? 죽어? 오케이. 아, 좀 더 기다릴 걸 그랬나? 뒤에 놈이 안 맞았네. 내 또, 내 또. 1500원. 자, 포탑자리 추가 3000원. 팔까? 화염 두 개로? 바꿔? 검사 하나. 검사 하나. 계란 팔까? 계란을 바꿔? 이 화염 좋아? 간다, 여러분들 말 믿고 갑니다. 이 화염 빵또로록 빵또로록 광역이니께. 어? 나와! 아, 왜 안 나와? 눌렀는데! 스페셜! 오케이, 스페셜 게임이네 이거. 괜히 뽑았네 한 마리. 가서 나가서 죽겠네. 스페셜 게임이었어. 자, 다음 시대가 나왔고요. 포탑 자리 추가. 이거지, 이거지. 감 잡았어. 빨리 죽여. 돈 없어. 몸빵 할 놈이 없어. 맞추라고. 오, 설마. 아, 잡았다. 아, 다행이다. 돌 튀겨가지고 잡았어. 야, 이 화염은 별로인 것 같아. 하나 계란이었으면 잡았을 텐데. 돌 튀어서 겨우 잡았네, 이거. 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맞춰야 못 맞추잖아. 이거 봐. 둘이 사거리가 똑같아서 섞으면, 섞어야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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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야, 힐이다. 힐이 안 되네. 아, 큰일 났다. 밀린다. 뭐가 밀린다. 두 마리 뽑아, 두 마리. 두 마리 뽑으라고, 임마. 잠깐만. 그 다음 포탑 뭐야? 얼마야? 1500원, 3000원. 1500원, 3000원에 그 다음 게 5000원이었나? 와, 왜 이렇게 여기서. 아, 망했다. 아, 잘했는데 여기서 망하나요? 아, 기름. 그래, 차라리 여기 기름, 기름, 기름 하나 있어야겠다. 기름이야, 이번에 기름 있어야 돼. 근데 기름은 그 전시대잖아. 아니, 발전을 했는데 왜 그 전시대 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왜? 뭐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거야, 뭐야. 기름 별로야? 아, 나 이거 어떡하냐. 비춰야 되나 이거? 어떻게 비춰오냐 이거? 다음 시대로 가니까 피 좀 차던데. 자, 침착하게 버티세요. 3000원짜리 대포 살게요. 3000원짜리 대포 괜찮죠? 대형포. 아, 나 뽀빠물포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대형포 3000원짜리. 어,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스페셜 왔어요. 싸! 파워 히! 아, 잘 버텼다. 아, 아, 이거 기술이, 이거는 환명용이야. 그냥, 아, 그 전시대 거 활이나 주지. 업그레이드 됐다. 큰일 났다. 112, 111. 누가 도와주세요. 잠깐만, 대포 각도 봐봐. 빵, 빠바방, 빵. 빠바방. 아, 이게 대포가 약한 것 같지? 어려움이라 그런가? 싸버려. 다음 시대 얼마야? 45,000원? 오케이. 여기 자리 하나 더 만들어야 돼. 7,500원. 어, 이제 좀 망가진다, 그쵸?
이 포탑을 이 전시대에 세계를 했었어야 됐어. 어? 정말 칼 같은 관리로. 응? 처부수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계속 이득을 봤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어? 땡기세요, 땡기세요. 자, 신이시여. 잘 버텼고. 뭐야, 쟤네도 쓰잖아. 쟤는 뭐야? 뒤인 놈들. 포탑 바꿀까요? 하나 화염 다른 걸로 바꿔. 1,500원짜리 바꿔. 지금 4,000원 모았거든요. 포탑짜리 추가는 7,500원이네. 2대포? 화염 버리고 2대포? 오케이.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손해 아니야, 근데? 손해 같은 거 없어요? 자, 2대포. 야, 쟤네 업그레이드 됐어! 팔면 돈 다 돌려주는 건가? 아니면 반값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넌 못한다고? 야, 어려움이잖아. 그 보통 할게, 그냥.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으로 하자. 그러면 보통하고 깬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려움이나 불가능 깨던지. 오케이? 그렇게 하자. 보통 로잼? 그래, 어려움 하자. 가오상하게 어려움 중간 정도는 해줘야지. 자, 한 놈 뽑으세요. 그 다음에 최대한 극한의 스페셜 봐야 됩니다. 맛 봐야 돼요. 지금 그렇지 탁. 아, 거기 안 맞네. 거기 안 맞고 너무 아깝고. 자, 200원. 저거 두 개를 맞았어야 되는데 괜히 뽑았네 그 사람. 자, 지금 슬슬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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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세. 근데 데미 차이 너무나. 야 어려움이 이 정도면 불가능은 뭐 얼마나 세다는 거야. 응? 똑같은 원신인데 이거. 자 이걸 계속 이득 보세요. 이걸 계속 이득 보다가 스페셜로 크카레 이득 보고 그걸로 1000만 모아야 됩니다. 그만 죽으시라고 냅두고. 자 최대한 최대한 지금 최대한 맞아 맞았고요 극한이 높았죠. 자 포탑짜리 1000원 1000원 이거 1000원 어떻게든 모아야 돼. 최대한 이득 보면서 피 하나 정도는 괜찮아. 포탑 우리 형이 실력이 천. 없지 가오가 없지 않아. 침착하게 천천히 다음 스페셜 금방 와요. 1000원만 모아. 응? 탁 톡. 좋아요. 천천 좋습니다.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자 스페셜 온다. 하나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 은근히 아파가지고 스페셜 바바바바바바 다 죽어. 천원 모아야 돼. 아 좋았다. 근데 공룡이네. 아씨 공룡 나오고 할걸. 매드웨이브였죠? 공룡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허허 뽑지 말라고? 아니 하나는 써야지. 스페이스 바스라고? 아 이건 너무 얌실해서 안 하겠습니다. 비열한 수법인 것 같아요. 버그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저의 게이머 본능에 반하는 행위예요. 이거 빨리 뽑아. 이놈 세거든? 하나 더 뽑아 바로. 미리 뽑아놔. 자 침착해. 아니 천원 왜 이렇게 안 모여? 이렇게 안 모이나 천원이? 엄청 안 모이는데? 응? 님들 설마 버그로 다 깬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놓고 훈수 두는 거야? 아 그건 설마 아니겠지. 그냥도 깨시겠지. 필살기. 좋아요. 천원 모았다. 천원 모았어. 1200원 자리 만들어. 자리 내요. 자리 내고 그 다음에 바로 이계란 드디어 됐다. 그쵸? 이계란 이거 이제 완전 아까랑 차원이 틀리는 화력이 나와요. 이계란 지금 이 초반 시대에 이계란 벌써 떴고요. 다음 시대 진화하기 전에 와 또다다다다다 계란 너무 낭비 아니냐?
개쎄 개쎄. 야 이 계란 개쎈데. 응, 뽑지마 뽑지마. 3계란까지 가자고? 그러면 3,000원 있어야 돼. 3,200원 있어야 되는데? 에반데? 야 쟤네 벌써 저런 거 나왔어. 괜찮을까? 어 나 다음 시대 아직 멀었는데. 똑똑똑똑똑똑 스페셜 오거든요? 최대한 버텨주면서 똑똑똑똑똑똑똑똑 지금! 스페셜 파워! 빡빡빡빡빡빡 똑똑똑똑똑똑똑 빡빡빡 예스맨! 고카는 이득 봐버렸죠? 4,000원이고 어 이거 그래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부러 안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어? 3계란 존버 갈까요? 돈 모아가지고. 어?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3,200원 모아가지고 스페셜로 버티다가 3계란 테크 올린 다음에 3난이로 하면 될 거. 아 근데 너무 아픈데 괜찮을까? 스페셜 빨리 와야 돼. 얘네 잡으면 돈이 엄청 많이 주거든. 가자 원신 가자 고인돌. 우리 컴퓨터실에서 고인돌 했다고. 스페셜 온다. 5초 뒤에 스페셜. 최대한 버텨주시고 최대한. 자 1,000원 모았어. 야 될까? 제발 맞아주세요. 아씨 이게 안 맞네. 1,300원 이게 안 맞네. 이거 무빙이 쩔었어. 이거 운빨 게임이냐? 어 이거 뭐야 이거. 칼을 안 쓰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야? 고인돌이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 중세 녀석들? 어이가 없네. 야 3,200원 안 모이겠는데? 3계란 안 될 것 같은데? 니네 3계란 구라지? 언제 모여? 3계란 될 수 있는 거 맞아? 안 돼. 3계란까지 참아보자고. 아 알겠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하면 계란을 못 만들어. 지금 계란을 못 만들어. 다음 시대로 가면 계란이 안 나오고 총을 써야 되거든. 3계란의 좋은 점은 계란이 효용이 높고 이변밖에 안하고 그 다음에 자리 업그레이드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고 3계란을 해라 그런 얘긴데요. 아 그거 나왔다. 지금이죠? 죽어 제발. 말 죽여 말. 말을 죽여 말을. 예스 예스 예스! 3,000원! 됐다! 와, 뭐야 나무로 짓는 거야? 200원만 모아보셈! 아 근데 어 큰일났다 이거. 어우 센 놈 오는데. 어? 스페셜 능력도 점점 구려지니까 원시 시대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 일단 다음 시대 능력이 힐이었지? 어 개센데. 계란아! 큰일났다! 위기야! 계란 왔어. 이거 잡으니까 계란. 아 위기야. 어? 왜 업그레이드 됐지? 아 눌러졌나 보다. 나도 모르게 컨트롤 좋았어. 괜찮았어. 막아야 돼. 어 괜찮아. 아 죽여. 아 죽여. 야 근데 왜 화살이지? 원래 계속 화살인가? 야 저 녀석 업그레이드 했는데 근데 14,000원. 아이 바로 업그레이드 나도. 아, 나 돈 4,000원이네? 아씨 업그레이드 하지 말걸. 야 어떻게 할까? 스페셜 구려서 업그레이드 하지 말았어야 돼. 쌈계란. 지금 이 스페셜이 힐이거든요? 근데 한 마리밖에 이득을 못 보는 힐이라서 별로예요. 자리 얼마냐 포탑 추가. 3난 괜찮은데 3난으로 버티고 자리 하나 추가 가자! 얼마야 자리 추가? 어? 7,500원이에요? 힐이다! 아유 죽었네? 멍청한 녀석? 아이씨 아유 곡대 힐! 아 이게 비싼데? 7,500원. 아 나도 모르게 자꾸 별 눌러! 본능인가? 최대한 버텨. 최대한 버텨. 아 총쟁이 나왔어. 계란. 야 3난 좋다. 3난까지는 테크트리 좋아서 이 다음 테크트리가 문제예요. 이거는 나도 총까지 갈게. 왜냐면 총이 많이 나와서 같이 좀 총으로 깨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만 가 그만 가. 자 붙지 못하게 파워 힐 좋다. 자 자리 났다
자, 이번 포탑을 소형포, 대형포, 폭발용포 있는데 돈을 얼마까지 모으느냐. 얼마까지 모을까? 응? 빨간 대포? 빨간 대포가 뭔데? 소형포였나? 아, 이거 폭발 부포 가자고? 한 방에? 또 6천원 모아야 되는데? 또 존 보여야 되는데? 아, 이거 잠깐만. 다음 시대 45,000원인데 그러면 넘어가지 말고 해야 되겠는걸? 아, 폭발 부포 좋을라나? 아, 이거 어려움이라 그래. 보통이면 그냥 막 치고 나가는데 어려움 난이도라서 좋은 거 해야 돼, 이거. 계란 3단위. 야, 그러면 일단은 4단위로 하면 안 돼. 아, 계란이 안 되는구나. 저번 시대 거라서. 아, 그냥 설치하지 좀. 못해. 아, 파워 힐! 아, 너무 빠졌다. 아! 너무 세다 저거. 한 대 맞고 무슨 데미지가. 와, 너무 센 거 아니야? 7,000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미리미리 뽑아. 데미지가 너무 세. 상상 초월이야. 피 많이 달았네. 큰일 났네, 이거. 아, 미친 녀석. 이게 너무 세, 이게. 빨리 죽여! 죽여! 한 대도 못 세게! 아, 두 마리씩 뽑아, 두 마리씩. 밀려. 지금 두 마리씩 뽑아. 밀려, 지금. 한 마리씩 뽑으니까 밀려, 이제. 5,000원. 존버했다. 좀만. 900원만 더 먹으면 돼. 계속 안 뽑는 거냐고? 곡하네, 이득 보려고. 이거 봐봐, 너무 세. 죽어, 죽어. 와, 이거 두 마리씩 뽑았는데? 안 돼! 아, 됐다. 아, 아. 빵! 바바방! 아, 빨콩이네, 빨콩. 똑같네, 그 폭발물 그거랑. 그리고 앞으로 튀기는 겨? 자자자자자. 읍글 갈게요. 자, 됐다. 그거다, 그거. 자자자자, 이게 얼마지? 엄청 비싸요. 자, 최대한 존버 가고. 야, 가라, 배틀그라운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뭐야? 뭐야, 다 피한 거 아니지? 다 딸피지? 자자자자. 자, 8,000원. 8,000원. 자, 다음, 뭐야? 자리 3개가 풀이에요? 자, 그러면 업글 가야 되는데 로켓 포탑이랑 단일 포탑 있거든요? 일단 뽑고, 잠깐만. 그 다음에 쌍포탑. 이름 하야 쌍포탑이야. 일단 14,000원이거든? 11,000원 있으니까 쌍포탑 가자. 쌍포탑으로. 이름 들어오마도 이게 딱 두 개짜리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두 개짜리가 이득이다. 그렇죠? 깬 것 같아, 이거 깬 것 같아. 좀만 버티면 돼, 좀만. 자, 14,000원 됐어요. 자, 얘 맨 밑에 놈 빼고 쌍포탑 주기생. 와, 끝났죠? 자, 와보셈. 더 나와보셈. 필살기 쓰게요. 더 나와보셈. 더 나와보셈. 더 나오시라고요. 아, 필살기 쓸 수가 없잖아요. 더 나오시라니까. 아, 좀 그렇네. 20만원? 오케이. 야, 쌍포탑 14,000원 한 번 더 간다. 끝났죠? 깼죠? 자자, 마지막 하나 뭐 할까? 계란. 계란 뭐 할까? 그것도 쌍? 됐다, 쌍포다. 와, 개쎄 쌍포. 와, 뭐야? 오지를 못하게 하는데? 계란 놔두자, 계란 프라이나 해먹자. 어? 스페셜도 쓸 수가 없어 도대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쌍포탑 하나 더 설치하고 가는게 낫겠는데? 다음 시대 가겠는걸? 그쵸? 다음 시대 가면 또 쌍포탑 설치 못할거 아니야. 오, 탱크! 오, 탱크 온다, 탱크! 안하고요. 쌍포탑 4개. 8포탑 갑니다, 8포탑. 나도 하나면 재미로 하나 뽑아볼까, 포탱크? 아, 민양인동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즈크림님도 구독 고마워요. 돈이나 모으자고? 오케이, 다음 시대로 가자. 다음 시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한 번도 안 가봤어. 바로 가죠?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일단 보아. 티타늄 24,000, 레이저 4만, 이온강성 10만. 뭔데 이거? 신의 칼날, 블라스터, 전쟁병기, 강화군인. 이게 뭐야? 다크템플러? 이제 업글 없어. 이제 업글 없어. 탱크가 뭐니? 얘들아. 응? 탱크가 뭐 하는 거니?
강하군요. 뭐 갈까요 이제? 세 번째 거 이온강성 가지고 10만원 모아서? 야 이거 인공위성 뭐냐 한번 궁금한데. 쟤는 뭐 나온다. 어 저게 그거예요? 그 뭐야 신의 칼날인가? 아니 신의 칼도 아니고 신의 칼날이니까요. 나한테 못 오는 거 아니야. 그 날붙이를 들고 왔어. 칼로 만들어 갖고 왔었어야지. 신이 직접 왔었어야지. 어? 뭐 하는 거야? 뭐 기술도 못 보겠네. 필살기 한번 써볼게요. 인공위성. 뭐야? 한 대 맞은 거? 야간데? 어? 이온강성 됐다. 10만원 됐어. 어디를 팔까요? 맨 밑에 거. 10만 이온강성. 뭐야? 찌잉 나갈 줄 알았더니 뭐야 이거 콩콩이? 콩콩콩콩콩콩콩. 콩콩콩 이거 뭐야 이거? 좋은 거 맞아? 계란 업그레이드라고? 그러네. 계란이 미래 시대 와서는 이온이가 됐다. 사거리가 엄청 기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사거리? 이걸로 다 바꾸면 되겠다. 사거리 무한인가 봐. 오케이. 사거리가 무한이구만. 아 다른 것도 한번 설치해 보고 싶은데. 사거리 무한이면 이제 기지도 공격할 수 있는 거? 끝났죠? 이제 싸우러 가자고? 아 그럴까? 아 쏘지는 않네 기지를. 어? 아 나오면 쏘면서 그 다음에 남은 게 딱 들어가면서 딜이 들어가네요. 그쵸? 쏘지는 않고 사람한테 쏘는데 남은 게 들어간다. 남은 게 직접 공격 안 하고 남은 게 들어간다. 자 우리 재밌는 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보고 싶은 거? 이거 두 개 정도면 되는데 신의 칼날이랑 블라스터 전쟁 병기 뭐 강화군이 있는데 보고 싶은 거 강화군이? 비싼 것만 보고 싶어. 에이씨 알겠습니다. 네, 6만원 더 모아야 돼요. 하나씩 뽑아볼까? 어우 이게 비싸네. 얌전히 이온 뽑으라고? 어 끝나겠는데? 끝나겠어. 쟤네 탱크 나왔다. 피가 너무 없어. 이놈 너무 야간해. 아 죽는다 죽어. 막으로 나와. 어 강화군이 하나 보게. 아이고 어이씨 쏘지마 임마 쏘지마. 어 쟤 죽는데 저거 하나 더 나와 빨리. 그거 나오시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집 터지게 생겼다니까. 어 그렇지 잘했어. 나왔다. 나 강화군이 나왔어. 강화군이 갑니다. 그냥 군인인데? 15만원이나 왜? 간다 강화군인. 강화군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안돼 안돼 톡톡톡. 발차기 뭐야 이게 너무 쉽네 게임이. 에이 너 이제 승리했고요. 에이, 너무 쉬운 게임이었다. 에이지 오브 워. 이 삼계란 버텨고 그 다음에 쌍포가 나온 순간 게임 난이도가 엄청 낮아지네요. 네 불가능하자고? 아 뭘 불가능까지 해. 그냥 하고 치우자. 전쟁시대 6 하자고? 뭐 이 게임 6탄까지 나왔어? 아 그래? 불가능 뭐 맛만 보자 그러면. 맛만 뭐 어느 정도 센지 그거 맛만 보고 깨는 거는 하지 말고. 벌써 이렇게 많이 나와? 시작하자마자 네 마리가 나오네. 맛만 보는 걸로. 군인 시대도 있다고? 뭔 시대가 이렇게 많아? 자 아직이죠?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나 정도 시간 끌어주 지금이죠? 휴! 이 정도면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앞에 새 놈이 안 맞았는데? 어? 이거 극심한 손해인데 이거? 이거 맞아 이게? 뭐야? 어? 드론. 이거 운빨이네 초반에. 봐봐 아까 4마리 나오더니 이번엔 붙여서 안나오네. 이렇게 나와 이번엔. 운빨 게임이었네. 4마리가 붙어서 나오더니.
바로 지을까요 그냥? 지금 175인데 그러니까 200원으로 지으려면 스페셜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근데 앞에 놈 안 맞아서 빡세죠? 어, 와 개센데? 와우 장난 아닌데 이거 스페셜로 버틸 수 있나? 저기요? 너무 세잖아. 한 대 반 한 대 70%씩 달잖아. 저게 원신이야 뭐야. 야 공룡 너무 센데 이거 돈을 어떻게 모아야 이렇게 하면. 바로 두 마리씩 뽑아야겠다 이거는. 쌍 저기 3계란까지만 버티면 무조건 깨. 보니까 아까 쌍포탑까지만 가면 무조건 깨요 이거 게임이. 보니까 쌍포탑이 너무 오버밸런스야. 쌍포탑까지 깨면 무조건 가는데 그 전이 고생이겠구만. 그쵸? 제발 제발 다 죽길 바란다. 어? 어? 자 그 다음 뭐죠? 1200원 모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버텨서 1200원 모을 수 있을까? 응? 버텨서 1500원 모을 수 있을까? 1200원? 으씨 무서워 씨. 너무 많이 나와. 왜 안 나와? 몽둥이. 아 쟤네 몰려있는데 제발 빨리 일단 끊이지 않게 원신을 나와주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미친 너무 세세 총. 어?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이거. 어? 아까는 한 마리씩 뽑았다면 이거는 그냥 바로 죽을 거 예상하고 바로 뽑아줘야 된다는 거. 그럼 쟤네가 그러다 보면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요. 자 지금 별로 안 나왔을 때 비싸게 쓰지 않는 걸로. 좀 나왔을 때 써야지 좀 되지. 1200원 모아야 되는데. 아 공룡 나왔죠? 공룡을 노려주세요. 공룡 더 나오세요. 지금 더 나와주세요 공룡. 지금 쓸 거니까. 두 마리? 한 마리 더 나오면 안 되냐? 좀 더 앞으로 와볼래? 한 마리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어차피 나올 놈 지금 나오라고. 어? 지금 제발 죽여야 돼 공룡. 나왔다 세 마리. 미친 미친 죽이라고. 아 다행이다. 500원 모았다. 어, 얘 시쳤네. 아, 다 잡았어야 돼. 와 너무 세. 큰일났네 저거. 응? 계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계란도 이 계란부터는 좀 쉬워지는데. 1200원 자 관리해야 돼. 관리하고 스페셜 잘 뜨길 기대해야겠다. 그쵸? 스페셜 쓸 타이밍에 적이 많게 기대해야 돼. 그래도 잘 맞고. 오케이? 스페셜 온다. 5초 뒤. 5초 뒤. 죽어 이거. 자 공룡 나와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공룡이 너무 센데 지금. 에이 쓸게. 더 앞으로 오면은 안 맞더라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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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까비 700원. 아 스페이스요? 스페이스 버그라고. 이거 스페이스 하면 더 잘 맞는다며. 어? 사기 아니에요?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어, 1200원. 야 계란 언제 나와. 버그까지는 아니라고? 그래? 나 피사기 쓴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누르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일단 1200원. 어이구 그냥 스페이스바 연타하면 된다고? 오케이. 어어 미친 한방에. 어? 더 많이 나오긴 한다. 근데 미친 다 가운데로 떨어졌어. 똥망했고요. 어. 더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연타 안 해도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응? 스페셜 쓰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기다리는 거라고? 아. 한번 쓰고 대기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애들이 한 번에 모였다 한 번에 떨어지는 거? 그러면 모여 있다가 흔들리면 끝나고 그러면은 한 번에 슉 떨어지는 거? 아, 그거예요? 한 번에 쏟아지는 얌시. 야, 몰아서 쏜다. 그래서 버그는 아니다. 버그지 그게. 응?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쓰고 그러면 쓸게요. 불가능하니까. 오케이? 불가능한 거니까. 야, 여기까지 오면 써야 돼. 왜냐면 여기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 응? 보여드릴게요. 버그든 아니든 일단 깨볼게. 그렇게 지금 오케이 모아주세요. 떨어지다가 멈춰놔서 얘네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지. 자, 대기 끝났고 발사! 빵! 아, 이러면 무조건 맞네. 운빨로 안 노려도 되잖아. 어차피 지금 화면에 있는 놈만 죽일 거니까 나와봤자 뭐 한두 마리 더 나오겠냐. 그러니까 저렇게 완벽하게 다 죽일 수 있다는 게 장점. 이렇게 해서 깨신 거예요, 님들? 참나. 야비로 왔네. 하긴 뭐 컴퓨터실에서 옆에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고? 컴퓨터실에서 하다가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스페이스바 눌러놨다가 몰래 한 바탕 눌러봤는데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나도 일어나고 내 친구도 일어나고. 야, 이거 버그 아니냐? 이미 2반, 3반에서 다 쓰고 있대. 1반에도 드디어 도착했다. 어? 그래서 옆 학교까지 소문나고 점점점 그런 것이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야 컴퓨터실 깨 꺼! 게임하면 그거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악용죄로 강제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야! 어 뭐야, 미친 쟤 안 맞았어. 맨 앞에 는 안 맞았어. 오케이 좋았고요. 1200원 모음돼. 야 이러면 난이도 너무 낮아지는데. 왜냐면 이 게임 보니까 초반에만 어렵거든. 이래놓고 뿡이 왜 이렇게 못해요 뭐 이랬던 거 아니죠? 이런 걸로만 깨놓고. 어? 이러면은 그냥 아까 전에 어려운 모드는 아주 쉬웠네. 자 이걸로 깰 수 있겠다 이제 불가능. 계란 1200원만 모. 야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여 근데? 아 미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앞에 왔잖아. 이 앞에까지 오면은 얘가 안 맞아요. 맞아. 후. 맞네. 자 그러면은 한 번에 다 쓰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게이지가 반이 돌았어요. 게이지가 반이 돌았죠 벌써. 근데 미친 공룡 나왔다. 큰일났다. 피지면 세 마리 몰려 나왔는데 지금 앞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다음 스페셜까지 되나요? 30이야 30. 계속 쓴다고? 어차피 한번 써서 버린 몸. 이걸로 깬다. 빨리 빨리. 미친 공룡 너무 세. 아 너무 앞으로 오면 못 맞는데. 40. 아 이거 맞아야 되는데. 일단 공룡 하나 잡아. 개사기인데? 네 좋았고요. 스페이스바 연타버그는 또 뭐야? 그런 것도 있어? 그만해 임마. 어?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건? 돈을 이렇게 안 모여 근데? 너무 내 말에 뽑았다. 공격 캔슬? 아 그 뭐 평타로? 원딜로? 아까 보니까 뭐 총 쏠 때 맞춰가지고 뺐다 꼈다 하면은 총을 계속 쏜다는 것 같은데? 평타 쿨탐을 리셋시킨 거지. 평타에도 쿨탐이 있잖아.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꼬로마 녀석들 그걸로 공부했으면 우리 벌써 다 서울대였을 텐데 그쵸? 어? 어렸을 때 그런 머리로 공부했으면 서울대였는데 그 머리로 지금 여기서 훈수 두고 있네 이거 이 녀석들. 이거 고맙습니다. 일단은 참고할게요. 힘들면 그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도 쓴 마당에 그거라고 못 쓸 리는 없지. 어차피 지금 깜빵이야. 지금 깜빵 가는 거야. 자 맞아라 맞아라. 탄자장 1000원. 아 1200원 뭐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모이지? 쟤는 벌써 업그레이드 됐는데. 3계란 힘들겠어. 중세시대 힐 무한버그요? 깨겨야 돼 깨겨야 돼. 지금 쟤네 한 번 찍을 때마다 한 번씩 죽거든. 아 이거 스페셜까지 버텨. 여기서 죽으면 난 끝이야. 못 깨면 깨야 돼. 당연한 듯이 깨야 된다고.
꾸름해져서. 자, 많이 나왔나요? 좀만 더 버텨주세요. 애들 나올 때 될 것 같은데. 애들 한 번. 아, 다섯 마리밖에 없는데.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그건 좀 그런데요. 진짜 돌아있잖아 지금. 그러면 다른 게임 하면서 한 번씩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되는 거? 잠깐, 지금 아까 셋이었어? 극혐. 아, 미친, 돌아있어. 돌아있다니까? 아, 이건 아니지. 이거는 선을 넘었지. 한 번에 떨어진 것까지는 용인해도 이건 아니지. 이건 선을 넘었지. 아, 잠깐만요. 아, 간지러워가지고. 어, 다음 게임 뭐 할까? 아, 다음 게임 뭐 한다 그랬지? 그거, 그거 스스 게임이었나? 그걸 덕으로 웃기네. 아, 오늘 치과 갔다 왔더니 여기 좀 찌르네요. 어, 찌릿찌릿하네, 찌릿찌릿. 아이고, 터뜨리겠어! 원신 가지고 얘네들 터뜨리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 죽여버리겠다고! 삼계랑 가자! 삼계랑 가자! 3200원 있어야 돼, 3200원. 아, 잠깐만요, 삼계랑 하고, 이렇게 하네. 겁나 추하다고? 어, 지네들이 얘기해놓고서는 뭐 어쩌라고. 그거 안 한다고 뭐라 해놓고서는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가불긴데 이거 어떡하라는 겨. 화장실 갔다 그러고? 그럴까? 어?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냐고? 아, 이거. 아, 잠깐만요. 아, 저건 뭐야. 자, 앞에 많이 떨어져 주세요. 다음 3200원. 이렇게 해서라도 깨야겠냐고? 이미 버린 몸 불가능까지 가능으로 하겠다. 그리고 달게 받겠습니다. 혹시 이 게임 정지된다면, 이 게임 회사에서 영정당한다면 벌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네도 했다며. 그리고 어? 뭐라고요? 지금 정지하라고? 아, 늦었네. 아, 잠깐만, 잠깐만. 어어? 아, 웃고 떠드는 사이에 지금. 아, 위험해요. 아, 잠깐.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이놈들. 너무 앞에 많이 왔어. 위험해 지금. 갓! 아, 잠깐. 와, 흥얼량 선배는 완전히 게임 반대. 아! 따다. 어, 뭐야? 미친? 안 맞았다고? 이거 큰일이다. 와, 다 안 맞았어. 이걸 다 피하네 이 녀석들. 이거 전쟁시대 진짜 6탄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어? 아, 자, 질문 좀 할게요. 전쟁시대 6탄까지 나왔을까? 지금 모바일로 뭐 나왔다는데, 지금 1탄 옛날 추억의 게임인데 6탄까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질문 퀘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까지만 나왔다고? 아이고, 아쉽네. 네. 어, 안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안 갔지? 시간이? 이상하다. 좀 덜 가는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안 가네. 원래대로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이죠? 아, 흔들려. 아, 멀미 나네. 여러분들 흔들리는 거 좀 멈추고 갈게요. 지진인가? 지금이죠? 따바박! 어, 뭐야? 맞아도 안 죽네. 이거 이놈들 피가 너무 세가지고 안 죽잖아. 어? 와, 이거 큰일인데. 이거 이놈들이 제일 헤리야 지금. 3200원만 모으면 되는 것인데요. 자, 2700원. 자, 버그 안 쓸게요. 정정당당히 할게요. 실력대로 할게요. 네, 저 실력대로 할게요. 버그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정당당히 해야지. 응? 꼬르막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좋아요. 기름 버그는 또 뭐야? 드립이 다 있네. 잠깐만, 다음 게 힐이었죠. 힐 여기서 깨기고 가자. 여기서 이 포탑까지 깨기면 되잖아, 그치? 잠깐만, 그 다음 포탑이 7500원. 차라리 지금 화살로 버티는 게 나아. 어우, 쎄다 쟤. 아,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분들. 안 누르고 이렇게 멈추시면 어떡해요. 이제 안 쓴다고요? 아, 안 쓴다고 말했죠. 아, 못 들었을까봐.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이 일시정지하는 이 아비론 요거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막트 막트. 자자 좋아요. 다음 7500원에 하나인데 여기서 최대한 이득 보고 다음 시대로 한 번에 넘어가자. 45000원 시대였나? 계란. 와 이거 계란 이렇게 센데도 이거 뭔데 이놈 이렇게 세. 힐맨이지 힐맨. 어? 어 안되겠다. 어? 재밌었습니다. 에이지 오브 워라는 게임이었고요. 재밌었어요. 불가능 모드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스페이스바 얌치 있거든요. 그것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많이 달아. 어쩌면 열심히 안 했을지도.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갈게요. 진짜 대박 신라. 깨면 버그 쓰고 깬놈, 못 깨면 못 깨고 버그 쓰고도 못 깬놈 된다고? 무신도 경기의 일부듯이 버그도 게임의 일부이다. 형, 그냥 써? 마지막까지 꼬르마고 추했습니다, 형님. 깨야 된다. 맞네. 버그 쓰고도 못 깨셨다면서요? 이게 나오네, 이거. 최대한 나와 최대한. 버그 쓰고 못 깨서. 빨리 깨자. 금방 깬다 이거. 좀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갑니다. 아 꺼주시고. 자 침착하게 완벽한 테크트리로 간다. 이거 안 쓰고도 깰 수 있죠 컨트롤러. 솔직히 안 쓰 이게 지금 멈춰서 쓰는 게 뭐냐. 그냥 한 번에 내리는 거라서 사실 한 번에 못 죽인다 뿐인 거지. 잘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뭐 시간 돌리기 얌시는 이것도 안 써도 되고 사실 컨트롤로 하면 되고. 왜 뽑냐고? 근데 여기 앞에까지 오면은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 나도 안 뽑고 싶은데. 여기서도 안 뽑아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안 떨어지더라고. 여기 한 두 줄까지 안 떨어져. 봐보세요. 아 떨어지네. 첫째 줄까지만 안 떨어지는 거구나. 둘째 줄은 떨어지네. 오케이. 3단보다 업글포탑이 더 세다고? 그럼 2란으로 가자. 2란으로 가고 그 다음 업글포탑 가자. 그렇게 합시다. 2란으로 가고 3단은 솔직히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2란으로 가서 가자. 원신 얼마 안 해요. 15원이야. 한 대 맞을 바에는 원신 많이 뽑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1200원이에요. 2단, 2단. 이거 2탄 재밌나요? 2탄? 솔직히 뭐 이렇게 계속 의미가 있겠습니까? 2탄 차라리 할 거면 2탄을 하지. 2탄 모바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 2탄 써든 2급이야? 아, 그래? 뭐 완전 갓겜인데? 죽어. 자, 두 마리니까 놔두고. 너무 자연스럽게 버그 쓰라고? 어, 너, 나 버그. 이거 버그 아니에요. 이거, 그겁니다. 민간요법이에요. 구전으로만 내려와던, 학교에서 쓰던, 학생들이, 스튜던트들이 쓰던 민간요법 같은 거예요. 버그만 고쳤겠지. 게임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안 그래요? 이스터에그? 이스터에그 뭐야? 민간요법, 아, 버그만 고쳤겠지. 개발사에서. 안 고쳤겠습니까? 민간요법인데 이건. 어? 패치했겠지. 그래서 안 썼어? 한 번도 안 쓴 사람만이 나에게 돌을 던져라. 어? 계란을 던져라 나에게. 썼어 안 썼어? 그래서 이 게임 안 했다고? 안 했으면 더 가만히 있어. 원래 이렇게 하는 게임이니까. 어 돌. 어 다른 애들 맞았고. 쉽다 쉽다. 지금 해보고 그냥 깨세요. 그러면 여기서 뮤탈 반동쪽은 있지만 공격에 돌을 던져라. 뮤탈 뭉치기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얼라이 마인 수준인데. 어?
동맹하고 지뢰 안 터지게 한 다음에 터지게 하는 얌신데 거의. 아 뭐야 수정된 거야? 아 옛날판이야 이거? 아 난 몰라지 한글 패치해가지고. 아 수정됐어? 아 그래 공식판은 수정됐어? 이런 씨 어떡하지? 또 잡아가든가 씨. 어쩔 수 없어 나 이미 썼는데 어떡해. 써진 거였어? 응? 버그판이야? 뭔 또 해적판이야. 누가 보면 유로게임인 줄 알겠네. 아니야 이거 나왔는데 누가 한글 패치 해주셔서 인터넷 무슨 사이트 주소를 주신 건데. 어? 나 근데 막 웃고 떠든 사이에 이거 피가 너무 많이 달았다. 어? 근데 한글판은 필요가 없겠다 이거 게임이. 공식판은 레이저 사거리도 무제한이 아니라고? 아까 뭐 그 이온이요? 아 그래요? 밸런스가 잡혔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할게요. 1200원이었나? 1200원 모으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식판 한 거 아니잖아. 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추억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고요. 저희 어렸을 때 추억은 뭐 고인돌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의 20대들의 추억은 바로 이 게임 아닙니까? 이 게임을 공유하고 싶다고. 불법 공유라고? 뭔 소리야. 아니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게임이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안 할게 그러면. 이거 불가능 그냥 깨는 사람도 있겠죠? 아 난 안 해봤어. 이거 한번 서버로 해서 써봤는데 이거 한번 쓰니까 다른 건 못하겠네. 정식으로는 못하겠어. 너무 사기인 것 같아 걔네들이. 그냥도 깰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건가? 어 밀리는데요? 따다다다다! 아 죽어버렸다. 됐다. 이라니? 우리 동네 26인데 우리 동네에서 이거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다고? 동네가 아니고 학교에서 했대. 학교 컴퓨터실에서. 학교가 컴퓨터실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이제 업글 가자고? 업글 가자. 난 14,000. 이란이로 갑니다. 업글하니까 피 찼죠 좀? 학교가 컴퓨터실이 없다고? 뭔 소리야. 컴퓨터실에 학교가 컴퓨터실에. 우리도 있었는데? 나 국민학교인데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줬단 말이오. 하라고.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거란 말이오. 그래서 386으로다가 쫙 깔았었어. CRT. 어? 386으로다가 그때 당시에는 386 뭐 대박이었지. 어? 자 나온다. 화살 찼거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조금 더 교류를 했다고? 책상 유리 밑에 모니터 맞아. 유리 책상 안에 컴퓨터가 안에 있었어. 맞아. 그리고 막 5.25인치 디스크 이만했거든요? 우리 때는 이거 이만해. 그 다음에 3.5가 나왔거든? 여러분들은 아마 3.5일거야. 우리거는 이만한거 있어 이거. 이걸로 막 공유같은거 하고 그랬었지. 이쁜 사진같은거 뭐 게임같은거. 플로피 디스크 5.25 그 다음에 3.25 그 다음에 CD 나왔을 때 충격. 밀려 잠깐만. 다음 게 3,000원. 이번 포탑이 뭐지? 이번 포탑 걸러요? 어떻게 할까요? 걸러요? 말아요? 이거 이 다음에 우리 계란 다음에 뭘로 업그레이드 했지? 쌈계란 갔어야 됐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큰 게 어떻게 들어가요? 어? 가자. 나 때는 누구였냐고? 뭘 누구야? 아 우리 때는 게임이었어. 더 이상 거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랑 추억이 좀 달라서. 여러분 때 뭐였는데요? 여러분 때 20대 때 뭐였는데? 어? 우리 때는 고인돌 뭐 그런 거? 또 뭐 있었지? 오 밀린다. 밀려 총! 아씨
아이 너무 세. 후탑짜리 추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만. 아 이놈 죽으면 끝인데? 제발! 예스! 예스! 살았다! 어 그래 되겠어. 죽었는데? 죽였는데? 재밌었습니다. 예 다음 게임 갈게요. 여러분들의 추억 같이 공유한 시간 좋았고요. 버그 쓰지 않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웃고 떠드는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야 이거 안 쓰면 더 빡세겠는데? 어떻게 깨달은 거야 이거? 딱깨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 뭐 깨는 거 보고 싶은 건 아니죠? 많이 봤으니까. 아 근데 저것만 버티면 깬 건데 이란에서 다음 넘어갈 때 그때가 빡센 건데. 2탄 갑시다. 다음 게임은 뭐 재밌어요. 아 그래 2탄은 뭐 다음에 한번 내일 하든가 뭐 다음 보고 한번 가볼게요. 다음 게임은 플스 게임 갈게요. 깰 수 있는데 그냥 안 깨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가서 아니다 말을 하면 다 알겠다. 아콜라 검택님, 베타정 놀리암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생명학교 아 우리도 육성님이 있었어. 그거 내고 다녔어. 촌지는 모르겠네요. 우리 엄마는 안 내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는지 진짜로. 약혈하는 무슨 공연이 깨는 거야. 옛날에 많이 있었다던. 우리 엄마는 안 내가지고 나는 학교 가면은 양말 받고 그랬어. 양말 받고 그랬어. 우리 집 좀 못 살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뭐 가면 뭐 주고 그랬어. 어? 정부에서 지원해줬거든. 근데 나한테 뭐 촌지 안 냈다고 뭐 그러겠니? 형 학교 다닐 때 주판으로 계산했나요? 속셈학원 있었어요. 주판으로 계산하는 거. 시끄러운 마.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네요. 그런 건 주판 그때 당시에 주판 그 주판 학교 학원 있었는데 지금 필요 없잖아 주판. 그쵸 괜히 배웠겠다. 잘 보고 배워야 돼. 어 지금 필요 없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계산기가 다 하는데 그때 배웠으면 손해볼 뻔. 저 개인 일시정지 했다 풀면 그만큼 상대 테크 오르는 시간도 빨라져서 정지하고 한숨 자다 오면 미래시대에서 돈 벌고 모을 수 있음.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에이 그거 애들한테 그런 거거나 가르치고 있고. 얘들아 자 전쟁시대하는 애들 지금 다 멈추고 다같이 30분 뒤에 푼다. 지금 공부해. 30분 뒤에 하면 니네들은 더 세질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어? 30분 동안 공부하고 자 30분 됐다 공부해느라고 수고했다 다들 전쟁시대 스페이스바 누르도록 필살기 한 번씩 쓰고 필살기 한 번씩 쓰고 점수 열라먹는 거야? 이따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 다음 게임은 소울칼리버인데 소울칼리버 아시나요? 통증이요 우리 아빠는 부잔데 희귀. 소울칼리버 지금 새로 나오는 시스템 아 저기 새로 나온 시리즈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데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